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 어느 보살님이 전화와가지고, 방생 추권하고 하실 때그 추권을 좀 들려주시면 안 좋겠습니까? 하시는데, 에이고, 범죄자 초대할 일 있습니까? 주소 다 나오지, 가족 이름 차다 나오지, 나이까지 다 나오는데 큰일 납니다. 그래서, 아, 못해드린 겁니다. 음, 복잡한 세상이니까, 머리 회전 한번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닭의 나이가, 닭의 평균, 평균 수명, 수명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81세로 봅니다. 왜냐하면, 닭을 부를 때99 하거든요? 그러면 9981이잖아요. 그러니까, 닭의 수명은 9981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아 눈컏 뜰새 없이 바쁠 때가 있습니다. 꼭 하루에 한 번씩 있는데, 그 언제일까요? 잠잘 때죠. 잠잘 때는 눈을 뜰 새가 없습니다. 오늘은 강단있게 살아가자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수자령 낙태아 아, 천도를 하고, 다음 주 토요일, 일요일, 30일, 31일은 합동천도와 시주단지도 천도를 합니다. 전화, 문의하시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이 붉은색이면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함께 해주세요. 예, 사람 마음은 참 미묘한 것입니다. 갈증이 날 때는 물을 찾아 헤매다가도 물을 먹고 갈증이 해소가 되면은 물의 고마움을 까맣게 잊어먹습니다. 그래 우리 불자님들도 집안에 어려운 일이 많을 때는 열심히 저를 찾다가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면은 발걸음이 뚝 끊어집니다. 또 승승장구할 때는 자신이 잘, 그래, 잘 해서 그런 걸로 착각을 하고 우쭐대다가, 곤란한 일이 닥치면 또 허겁지겁 저를 찾아와서 매달립니다. 사람이 태어난 전반부는 자신의 전생의 업장으로, 어, 부모라는 새로운 인연을 만난 것이고, 인생 후반부는 자신의 자유 의지에 의해서 스스로 선택한 결과가 됩니다. 우리가 흔히 범하고 있는 실수는. 나의 자로서 남을 재는 것입니다. 상대의 입장은 고려하지를 않고 자기 방식을 강요하는 게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 주민 입장에서 보면. 김일성 일가를 신으로 받들고 태양처럼 존경하죠. 그러면. 우리 국민도 그럴까요? 그저 우리 국민 눈에는 탄압한, 국민들을 탄압한 천하의 독재자로 보죠. 이처럼 상대는 나와 똑같이 보고 똑같이 느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장밋빛 행복도 상대에게는 가시덤프로 불행일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무척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도 상대에게는 소중하지도 않고 아무 가치도 없을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잘못은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지 않을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행복은 누가 줬다가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은 은행을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하려면 상대의 입장에서 보고 상대의 좋은 점을 먼저 봐야 합니다. 그리고 대립과 반목이 아닌 평등과 평화에 먼저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속으로 보이지 않는 미소를 지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미소가 얼굴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미소는 자신과 주위 사람들에게도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미소 지으면서 기쁜 척 하다 보면 정말로 기뻐지는 신경계 반응을 이끌어 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상대를 위한 미소 하나 보내줄 줄 몰라서야 되겠습니까? 쿵! 하고 넘어지면서도 허허! 하고 웃어 봅시다. 화분에 꽃이 잘 자라지 않는다고 꽃을 비난하지 말고 잘 자라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고 물도 주고 햇빛도 쏘여주는 그런 노력이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이나 이웃이나 친구 동료 간의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문제가 발생을 하면. 비난하기에 앞서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살펴보고 시정에 나가야 합니다. 무지한 사람은. 남의 잘못은 확대 재생산해서 소문을 내고. 자기 잘못은 도박꾼들이 폐를 숨기듯이 감춥니다. 항상 자신부터 살펴봅시다. 남을 비난하고 다투기 전에 관계 회복을 위하여 원만치 못한 사이가 된 원인부터 살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내야 합니다. 무지한 인간은 자신이 자기를 여기까지 끌고 오는 동안에 삼독에 이끌려 왔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만 보면 사족을 못 씁니다. 그런 사람들은 돈벌이를 위해서는 죽어도 좋다는 마음 때문에 죽도록 돈을 벌고, 아,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끌고 다니다가 혹사시킨 후에 에너지가 고갈되면 죽고 맙니다. 사후 대비를 위해서 마음 공부와 공덕 쌓는 일을 꾸준히 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노후에 질병, 질병 예방을 대비를 해서 체력 단련이나 식사 조절도 꾸준하게 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당장 먹고 살기도 벅찬데, 준비는 무슨 준비냐고 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지금이, 지금의 삶이 벅차고 힘들수록 철저하게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강단 있게 준비를 해 두면, 불행이 닥칠 때에도 웃을 수가 있습니다. 강단은 굳세게 견뎌내는 힘이며, 일, 일 처리가 야무진 것입니다. 불자들은 강단이 있고 배짱이 있어야 합니다. 원효대사는 포교를 위해서 자신의 신분도 내려놓고 민중 속으로 들어가셨고 사명대사는 청정계율을 파괴하면서까지 민중을 구하기 위해서 전란에 뛰어들었습니다. 불교는 항상 민중과 함께 살아갑니다. 불교는 그 어떤 권력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불의와 정의 앞에 양보가 없습니다. 1952년 유교 동남 당시에 동산 해일 큰스님께서 범어사 조실로 계실 때 전몰용사 위령제가 열리고 있었을 때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 장군과 외교사절 등 권력 핵심부 인사들과 절회를 왔습니다. 아, 이승만 대통령이 법당에 들어와서 중절부를 벗어들고 손가락으로 불, 법당의 불상을 가르키며이 부처님은 누구시고 저 부처님은 누구시냐고 묻는 순간 동산 해일 큰스님의 호통이 떨어집니다. 일개 대통령이 어찌하여 부처님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는 것인가 스님 호통에 깜짝 놀란 이승만과 메가드는 그 자리에서 정중하게 사과를 하게 됩니다. 그날, 법무사를 오기 전에, 이승만은 동산 스님 법문이 듣고 싶다면서, 백성욱 내무부 장관을 통해서, 어, 동산 스님을 경무대 대통령 관저로좀 들어오라 했습니다. 내무부 장관으로부터 전가를 받은 스님은, 아니, 스님 법문을 듣고 싶으면, 듣고 싶은 사람이 절로 와야지, 내가 왜 경무대로 가느냐며 호통을 쳤습니다. 그리고 응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승만과 메가더가 스님의 법문을 듣기 위해서 법어설를 찾아와서 결례를 한 것입니다. 스님은 이렇게, 스님들은 이렇게 강단과 배장이 있습니다. 어, 당시 독재자들은 권위를 앞세워서 국민 위에 굴, 제 멋대로 군림하고 국민을 하찮게 보았던 시대였습니다 국민들은 그들 앞에서 숨을 죽였고 질리는 빛을 잃고 뒷전으로 밀리던 시대에 동산 스님의 대통령을 향한 일갈은 불의와 허위가 광란의 춤을 추던 시대에 간담을 서늘케 한 사건이었습니다 독재자들은. 정권을 향한 반항에는 사정없이 철퇴를 가했던 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절에 가려면 사찰 예절 정도는 알고 가야 합니다. 언제나 상대의 입장을 존중해 주어야만 서로 공경하고 사이좋게 살 수가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예의를 지키지 않으면 이승만 대통령 꼴이 됩니다. 달마 대사는 선불교 제1조이십니다. 스님은 깨달음을 얻기 전에 많은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스님께서 어두컴컴한 동굴에서 참선 삼매에 들어 계실 때, 부근에서 악동 셋이서 놀다가 동굴 속을 이렇게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동굴 속에 뭐가 이상한 시커먼 덩어리가 위협적인 자태로 앉아 있습니다. 한 아이가, 야, 사람 같다. 다른 아이가, 바위 같은데? 또 다른 아이가 귀신 같다. 아니야. 곰인가 봐. 털이 없는 걸 보니 곰은 아닌 것 같아. 하나 아이가 기어 들어가서 손으로 쿡쿡 찔러 봐도 꿈쩍을 안 하자 툭툭 쳐봅니다. 아무 반응이 없자 발로 확 걷어 차버립니다. 그래도 반응이 없자 작대기를 가지고 가서 쿡쿡 찔러 보다가 딱딱 때려봅니다. 그래도 반응이 없자 한 아이가. 큰 돌멩이를 가지고 와서 대사의 머리통을 정통으로 내려쳐버립니다 그때서야 지지개를 펴며 팔다리를 움직이고 꿈틀거리면서 고개를 좌우로 이렇게 싹 흔들고 나서 갑자기 우하하하하하. 그냥 쩌렁쩌렁하도록 박장대소를 합니다. 아이들이 깜짝 놀라서 혼비백산을 해버립니다. 달마대사는. 돌멩이로 박이 터지도록 얻어 맞는 순간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스님들이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는 주변으로부터 이상한 사람, 미친 사람 취급을 많이 받습니다. 스님들은 용맹스럽고 예리한 몸과 마음의 강단을 가질 때 부처와 조사를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불자들도 이런 용맹심이 없으면 말뚝에 매여 있는 가축 꼬락선이를 면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인생 사례는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눈앞에 일어나는 일이 힘든 것이 아니라 힘든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힘든 것입니다. 바다는 바람 불지 않으면 스스로 고요하고, 거울은 흐리지 않으면 저절로 비추고, 마음에 집착이 담기지 않으면 스스로 맑아지고, 시입이 떠난 얼굴은 저절로 온화하다 그랬습니다. 복잡 다양한 사회의 무한 경제에서 퇴보하지 않고 용맹스럽게 살아가려면, 첫째, 말과 행동이 가벼운 사람 멀리 하고 무게 있고 진실된 사람을 가까이 하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이중 성격자, 분해 넘친 생활을 하는 자를 멀리 하라. 셋째, 여기서 한 말과 저기서 한 말이 달라서 말에 일관성이 없는 사람을 멀리 하라 그랬습니다. 넷째, 기본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멋대로 날뛰고 통큰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을 멀리 해라, 그렇습니다. 다섯째,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큰 소리로 떠든 사람을 멀리 해라. 여섯째, 폐인 양성 게임인 주색 잡기의 혈안인자를 멀리 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원효 대사처럼 불법 홍포를 위해서는 민중 속 깊숙이 들어가야 하고, 사명 대사처럼 국가 보위에 앞장서야 하고 동산 스님처럼 그 어떤 권력 앞에서도 당당히 맞서야 합니다. 그리고 달마 대사처럼 기도에 몰입하면 천둥 벼락 앞에서도 끄떡하지 않는 강단이 있어야 합니다. 좀더 강해져 보자고 이러한 법문을 한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밤에 잠이 들 때까지 깨어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부처님 제자는 아니한 형태의 생존을 허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부터는 좀더 용감하고 활발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라면서 강단 있게 살아가자는 내용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수자령 낙태아 천도를 하고 30일 3 1일일 합동 천도를 접수 중에 있습니다. 그때 시주 단지도 천도해 드립니다. 전화 문의 바랍니다. 구독이 붉은색이면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함께 해주십시오. 아, 여러분 하시는 일이 모두 잘 성취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 하면 됐다. 뭘더 바라겠느냐?